아, 오늘 저 혼자 하나요? 형님! 어? 어? 어, 여기서 뵙네요, 형. 현준아! 예, 네, 아!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오늘 현준이 슈퍼카 네. 2탄이야? 아닙니다, 형님. 그러면 현준 라이브 제작진들이 네. 차일에서 잘하는 것 같다. 그렇지.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초대해 주셨습니다. 아~ 정말 감사합니다! 아~ 네. 자, 근데 어디, 차 어디 있나요? 아직 오늘. 안 왔나 봐요. 아직 안 왔어요? 네, 아직 안 왔나 봐. 어? 어? 야, 저 차는 진짜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. 우와, 소리가 안 나고. 야, 우와, 우와. 이게 뭐야? 어, 이거 큰 형님 내리실 것 같은데? 이거 친구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? 야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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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누구죠? 아, 세실라! 아, 반갑습니다. 4월 9일에 아마 결혼할 거예요. 아, 2차 노래, 2차 명칭으로 노래도 만들었어요. 네, 요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애정하는 예비 신랑 슬리피입니다. 아, 신랑은 새신랑인데 차는 올드카. 이거 완전 올드카네. 아이 뭐 진짜 올드카 매니아분들이 더 이 엄청난 분들이 많지만은 예. 그래도 뭐 한 이제 30년은 넘어가고 있죠. 아 그래도 예. 이게 대한민국 올드카에선 네. 진짜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올드카죠. 각이 딱 잡혀 있는 각 그랜저. 네, 각 그랜저. 오. 제가 예전에 차였죠. 그 원래는 이제 세피아라는 차를 탔었어요. 오, 아, 예. 세피아. 네. 아 세피아 기억납니다. K사. 처음으로 이제 아, 올드카한테 굉장히 빠지게 됐고 네. 이 차 가져왔을 때 한 10만도 안 됐어요. 9만. 오, 예? 오 대박이다. 어떤 분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? 매일 밤 뒤지다가 찾았어요. 오. 이 차를? 네. 네. 전화를 했는데 손자분인 거예요. 오. 할아버지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렸는데 오. 할아버지 원래 팔려고 한 차가 아니에요. 그러면? 할아버지 디스크 오셨어요. 아. 운전을 못 하시는 거 이제.